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릴 적 임채영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엉뚱한 면이 있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질문을 가끔 엉뚱한 걸 했었고요. 하나 이제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B형 간염 예방 주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선생님한테 B형 간염은 B형만 맞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좀 이상했던지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시다가 통계학으로 진로를 바꾸셨어요. 통계학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학의 매력을 수학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수학은 뭔가 공리라는 거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론들이나 원리를 이제 쌓아 나가는 그런 학문이라면 이제 통계는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 우리가 관측한 자료나 어떤 현상들, 정보들을 가지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답이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가장 근사한 답을 이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또 그런 걸 하다 보면 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좋은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랜덤 질문지입니다. 네, 이 중에서 하나 뽑으신 다음에 카메라에 보여주시면 되세요. 네. 집에서 종이접기와 에베레스트 등반. 둘 중에 골라야 된다고 하면 에베레스트 등반. 집에서 종이접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안 해봤던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소에 이렇게 활동적인 활동 되게 좋아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서서 하는 편은 아닌데 기회가 있을 때 피하지는 않는. 네. AI 시대 통계학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되게 이제 편향된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통계학자다 보니까 AI 시대를 그 아주 정말 많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뭔가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자동화되는 그런 시대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런 자동화가 되게끔 해주는 그런 그 안에 숨어있는 원리나 그게 실제로 이제 동작이 되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학이 결국은 자료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통계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여전히 이제 다른 분야들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강연에서는 그 범죄 현장에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데이터로 생각을 하고 그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인 예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개하는 그런 강연이 되겠습니다.